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틀 뒤에 아직 못 정한 것들 정하러 왔습니다. 이제 실시간으로 댓글 남길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메시지에 노래 언제 나오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엄청 작업 많이 해놨고 이제 어떻게 내냐가 이번에 못 가신 분들은 있을 때 꼭 가보세요. 진짜 볼 거 많고 준비도 열심히 하고 문제라서 저 생방하고 막 할 때 많이 보내주세요. 노래 언제 나오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엄청 작업 많이 문제라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제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별명을 만들어야 돼요. 시작인데 그때 첫 방송으로 노래 언제 나오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엄청 작업 많이 곧 나옵니다. 또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서 잘했습니다. 안녕. <목소리> 뭐 좀 먹고 커피를 사서 이제 탑승구 쪽으로 가고 있어요. 결항될까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. 지금 저기 제주, 제주예요. 여러분 드디어 파리로 갑니다. 처음인데 이 정도의 욕과 칭찬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거 되게 없거든요. 너는 시작에서 엄청 많은 걸 가져가는 거. 너 노래 냈는지 쥐도 새도 모르게 묻힐 수도 있어. 내가 무슨 몇날 며칠 밤새서 해도 안 되는 거는 진짜 안 되는 거고. 이번 내 패러디를 만들면서 이게 그건 망각했어 솔직히. 좋은 노래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많았어. 나는 내 태도를 보여준 트랙이었고 그런 뭐라 해야 되지? 이러한 시도를 한다. 이러한 시도 할 거라. 왜냐면 내가 어설프게 지금 내면은 또 뭐 누군가 변했다 이제 살받는 거 뭐 이렇게 되니까 싫어서 확실하게 그런 말 나올 구멍도 없이 하는 거야.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. 그렇기 때문에 좋은 노래는 아니다. 좋은 노래는 아니지만 멋있는 노래라 생각하면 되게 멋있는 노래. 만약에 뭐 약간 아 뭐 누구랑 해가지고 이런 거 뭐 누구 피처링이라서 되게 이런 식으로 되게 반대로 영악한 모습을 보였다면 난 얘랑 이렇게까지 안 친해졌을 거야. 좀 그런 거. 근데 처음에 하고 싶어 했던 거 자체가 뭐 되게 똑똑하다고도 생각했고
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기 한테 말했던 게 너무 꾸며줄 생각 없고 너무 이것저것 가리고 할 생각 없다고. 아 그래서 AOMG 안 갔으면 좋겠다. 뭐 AOMG라고 이제 안 맞는다 이런 얘기 엄청 많았잖아요. 근데 사실 애초에 그럴 생각도 없었고 그럴 얘를 데려와서 그렇게 만들고 그런 애를 데려오지 얘를 왜 데려와요? 그렇잖아요. 너무 얘를 바꾸는 건 우리 연습생 키우는 것도 아니고 아예 그런 캐릭터 얘를 데려오면 되는 건데 무슨 우원재를 데려다가 로코 그레이처럼 만들고 박재범 쌈디처럼 만들고 이게 나중에 가서 아 그 앨범 몇 위에 있었지 이게 남는 게 아니라 형 시퀀식 프로그램 뭐 써요? 화장실에 가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? 저요? 쿨에디스요. 쿨에디스요. 쿨에디. 골드웨이브랑 쿨에디스요. 아 사진 보냈습니다. 콘서트 보러 갔구나. 슬기 언니도 옆에 있대요. 지금까지 재범 씨 라이브 했는데 저보다 한 7배 보던데. 여기 안 막힌다. 나를 몰라? 난 볼 거야. 아까 심심해 죽을 뻔했네. 저 머리 되게 잘 따거든요. 혼자서. 해운대 힙합 페스티벌에 오신 분은 저를 보실 수 있어요. 연습생 때부터 따는 거 되게 좋아해. 어? 뭐야 내 거 아니야? 이번에는 뭐지? 로꼬 형 이따 봐요. 나 다 봤어. 나 없이 삼겹살 먹고.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얼마 전에. Damn. 내 명품 지갑. 명품보다 소중한 지갑. 눈치를 아직도 못 챘나 봐요 언니. 선물 받은 건데 잃어버렸어요. 저 머리 되게 잘 따거든요. 혼자서. 오늘 안 잃어버리는. 원동 IC 이미 내려. 나 조티 형 잘 다녀올게요. 계속 언니의 코멘트 기다리고 있어. 다음번으로 미루는 걸로 할까요? 아니면 그렇게 해볼까요? 이걸 키면 뭐 해야 되지? 인스타 라이브 하는 거 너무 오랜만이다. 콘서트 계획 없나요? 계획만 있어요. 다른 계획이 더 많아가지고. 책남지 아니야! 막 이래. 책남지 이거 볼살 없어졌다고 또 붙었어요, 최근에. 없어졌었는데. 백스코 멀어요? 7시 반이네요. 와.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 나도 몰라. 누가 알려줘야 돼. 모자를 벗어달라고? 나 모자 먼저 지금 머리 풀인데.